안녕하십니까. 책 낭독과 명언의 브루스리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 눈샷입니다. Let's read the 눈샷, the book of 눈샷. 소제목의 타이틀은 누가 패권을 잡을 것인가입니다. Who gonna grab the hegemony, the power of hegemony, the power. Who gonna get the power? 누가 패권을 잡을 것인가? Who gonna take the hegemony? 이게 더 좋은 표현이 되겠군요. 이제까지 세계 최초에 관한 질문을 다뤘다. 왜 현대 과학은 중국이나 이슬람, 인도 제국이 아니라 서유럽에서 가장 먼저 출발했는가? 출현했는가? 그런데 이 질문을 좀더 국제적으로 해볼 수도 있다. 왜 가령 프랑스나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아니라 영국인가? 그 답이 뛰어난 과학자의 독점은 아닐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요한 여러 과학적 발견에는 서유럽 거의 모든 국가의 과학자들이 이바지했기 때문이다. 무언가가 처음으로 출현할 때는, 다시 말해 창의성과 발명에는 언제나 운과 타이밍이 필요하다. 자, 다시 한번. 다시 말해 창의성과 발명에는 언제나 운과 타이밍이 필요하다. 브렌친 리키는 명예의 전당에 오른 야구 경영인이다. 그는 야구계의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팜 시스템을 처음 만들었다. 선수들이 마이너 리그의 경쟁에서 잘 해내면 메이저 리그로 승급하는 시스템이다. 그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월드 시리즈 우승팀 8개를 만들었다. 일장에서 던진